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HG 한정판 갱갱갱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판인 HG 갱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가동률이나 디테일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제품의 구성 자체에서는 그래도 이제 밸류 오브 포드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품의 이제 바리에이션, 확장성이 좀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걸 이러한 점은 좋습니다. 하지만 또 갱갱갱 형태로는 이제 뭔가 활용성은 또 역으로 떨어지는 살짝 약간 미묘한 이런 제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정보 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14년 11월 21일, 가격은 1800엔, 특이사항으로서 건프라엑스포 월드투어 2014 재팬 일본 한정판이었습니다. 갱갱갱에 맞는 색 출색 변경이 이루어져 있고요. 또 HG 갱과 밸류어블 포드의 제품의 합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당 기체 갱갱갱 간단히 보도록 하죠. 사자키 스스무가 제7회 건담 배틀 지구 준결승에서 사용한 갱의 개조 기체입니다. 색상이 마쿠베의 파일럿 슈트를 모방한 금색과 갈색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미사일을 내장한 실드를 양손에 장비하고 있어서 상당한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소개는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HG 갱갱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담 빌드 파이터즈에서 솔직히 좀 뜬금포라고 생각을 했었더니 황금 컬러의 갱갱갱입니다. 짧은 등장이었지만 이 강렬한 컬러링과 사자키 스스무의 외침이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러한 기체죠. 제품 이후에 나온 이제 이 후속기라 할 수 있는 갱 발칸은 밸류어블 포드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갱과 갱 발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갱갱갱은 어째서인지 제품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정판으로 등장을 하게 됐네요. 일본에서는 2014 건프라 엑스포에서 판매가 되었고요. 국내에서는 2015 건프라 엑스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었습니다. 우선 제품 자체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심플합니다. HUC 갱 소체의 이 컬러 바리에이션, 거기에 플러스 추가 실드, 말 그대로 실드가 두 개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제품 구성 자체를 HUC 갱을 하나 넣어주고 추가 실드 런너 하나만 딱 챙겨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낼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추가되는 실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드 런너만 따로 떼서 재활용을 한 것이 아닌 HG 빌드 커스텀 제품 밸류어블 포드 런너를 추가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품의 구성은 HG 갱 플러스 밸류어블 포드라는 약간 독특한 제품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갱갱갱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갱갱갱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금색과 갈색의 조합, 사출색 자체는 솔직히 박스 아트에 그렸던 색상과는 조금 느낌이 좀 다릅니다. 솔직히 좀 많이 진해졌다 그래야 될까. 좀 느낌은 박스 아트 느낌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별다른 코팅 없이 생각보다 깔끔한 사출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절히 광택도 좀 나고요. 이런 식으로 좀 적절한 광택도 있고 색깔이 뭐 그리 썩 나쁘지 않은 이러한 색 분할과 컬러 사출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실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상으로 좀 잘 비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손톱 갖고 가리키고 있는 이 표면 부분에 펄 느낌이 나는 약간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이러한 느낌도 가미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쁜 이러한 컬러링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소체가 HGC 초창기 제품 중에 하나인 갱을 사용했다라는 점 때문에 이후 살펴볼 요소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갱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무장으로서 갱 런너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빔삽에도 그대로 부속이 되어 있고요. 실드 또한 이 밸류어블 포드에서 사용되는 실드 외에 HG 갱에 들어있던 실드까지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실드는 총 3개가 부속이 되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뭐 상당히 독특한 제품 구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색 분할 자체는 상당히 깔끔히 되어 있고 스티커는 이제 얼굴 부분과 이 복부에 일부 이렇게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는 것 빼면은 비교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색분할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장을 보도록 하죠. 일단 갱갱양의 기본적인 무장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미사일 실드 둘 수가 있겠죠. 원래 이제 갱의 부속이 되어 있었던 실드와 동일한 실드를 원래는 두 장을 들고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HGUC 갱에 썼던 실드 러너를 재탕을 한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벨리오블포드의 러너를 그대로 써서 썼기 때문에 이 벨리오블포드에 있는 거는 이쪽에 또 이 빔 파츠를 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이 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엄면히 따지고 보게 되면은 이 실드가 다릅니다. 예, 가운데 여기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정석적으로 간다 그러면 HGC 강에 들어있던 실드를 두 개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벨리오블포드의 실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약간의 실드는 약간 차이점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안쪽에 이제 미사일 부분은 이런 식으로 파츠 분할을 통해 색이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강에서 사용이 되는 빔삽에 노란색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별도에 이제 휘어져 있는 손, 자 이렇게 좀 앞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손을 이용해서 특유의 펜싱 자세 또한 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갱갱을 조립하실 경우에 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갱에 썼던 손이 아니라 이 벨리오블 포드에 들어있던 그 손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무장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HGC 갱 런너를 그대로 재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하이드밤 파츠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기본적인 무장 구성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가동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률을 위해서 일단 실드는 좀 잠시 빼내보도록 하겠고요. 소체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HGC 초창기 제품 중에 하나인 갱을 그대로 썼습니다. 솔직히 큰 차이점이 없어요. 런너 자체도 HGC 갱 런너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동성 자체가 HGC 초창기 제품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 회전밖에 가능할 수 없는 평균한 어깨 가지고 있고요. 뭐 측면을 이렇게 올리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HG 90도 가동 보여주고 있고 허리는 통짜라서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 부분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스커트 폭까지만 움직일 수 있고요. 뭐 자체적으로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큰 가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는 많이 움직이지만 90도 조금 넘는 이러한 가동 보여주고 있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가동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거의 뭐 잘 움직이지 않는 가동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동률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뭐 기믹 입장으로서 이제 밸리오블 포드와의 이제 이 조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드가 다른 형태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드의 손잡이 부분도 살짝 다릅니다. 벨리오블 포드에 사용되는 전용 이 실드 거치대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실드의 고정 방식은 기존 HGC 갱과 동일합니다. 손잡이 부분은 손을 잡고요. 튀어나오는 파츠가 팔뚝을 그대로 감싸는 형태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잡아주는 파츠가 이게 끼우다 보면 살짝 벌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쪽의 고정성이 살짝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제품 자체가 이제 HGC 갱과 벨리오블 포드의 구성이기 때문에 갱갱으로서 쓰는 것도 가능하고, 자 잠깐 실드가 좀 뒤섞였는데, 자 여기 기존 그냥 갱 실드입니다. HGC 갱 실드와 이제 이 빔사벨을 들어주면은 황금색 이제 컬러링 컬러 바리에이션의 이제 갱으로서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봤던 것처럼 이 벨리오블 포드의 실드 두 개를 활용하면 이제 갱갱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HUC 갱이 있고 밸류어블 포드가 있다. 그렇다라는 것은 갱 발칸도 만들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당연한 거겠지만 예, 가능합니다. 때마침 이 제품 자체도 보시다시피 이 갱갱갱에 맞춘 이 금색과 갈색의 컬러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이 독특한 컬러링 조합에 갱 발칸도 예,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파츠를 분해를 좀 해주고요. 예, 일반 갱 발칸 만들 때와 동일하게 예, 밸류어블 포드와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체 백팩과 머리 떼어내주고 어깨 장갑 때문에 팔도 미리 분리를 해놓도록 하죠. 자, 밸류어블 포드에서 떼어냈던 파츠들을 결합을 착착 시켜주고요. 팔도 꼽아주고 네, 머리는 이제 바뀐 머리 자 이렇게 꼽아주고 이제 백팩부 발칸도 그대로 장착을 시켜주고요. 여기에 아까 봤었던 이제 이 갱갱갱의 실드를 양쪽에 장비를 시켜주면은 자 갱갱갱 컬러 이 황금색과 갈색 컬러링이 이제 메인으로 되는 이러한 컬러의 갱 발칸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밸류어블 포드가 완전히 들어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갱 발칸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HGC 제품에도 여러 가지로 예,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상당히 넓은 범용성을 지닌 한정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식 포즈 따라 해보는 시간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뉴얼 자체가 예, 일반 HGC 갱 매뉴얼과 밸류어블 포드 런 매뉴얼이 그대로 들어있고요. 갱갱갱으로서는 예, 변경 사항에 주의사항이 될 거 이 런너 구성과 간단한 요 한 장의 매뉴얼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등장했을 때 이 실드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전투 장면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 뭐 강경의 대표 포즈라고밖에 할 수 없는 요거 이것도 굳이 액션 포즈라고 해도 좀 민망한 수준이긴 하지만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죠. 예, 실드를 들고 있는 손을 앞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어줘서 이렇게 실드 정면으로 앞으로 보게끔 예, 해주시면 끝입니다. 예, 별거 없습니다. 솔직히 이 갱의 가동성이 썩 좋은 편도 아닌데다가 양손의 무기가 전부 다 실드라는 점 때문에 여러가지 포즈를 취한 데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예, 이런 무장 구성이라 예, 이렇게 간단하게 예,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예, 건프라 엑스포를 통해서 예, 등장을 한 갱갱갱. 솔직히 갱과 갱 발칸이 이제 일반판으로 구현이 가능했는데 어째서인지 갱갱갱은 나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렇게 한정판으로 등장을 했네요. 솔직히 이제 갱갱갱을 만든다고 한다면 갱을 도색을 하고 실드 하나 더 장착시켜주면 쉽게 구현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직접 도색해서 만드는 것과 실제 제품으로 나오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구성이 갱과 밸류어블 포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갱, 그리고 또 갱갱갱, 또 갱 발칸 요 세 가지를 모두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예, 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 갱갱갱 특유의 컬러링 덕분 때문에 이 느낌도 확실히 달라지는 이러한 요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세 가지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예, 부속되어 있는 게 또 빌드 커스텀 제품인 갱 밸류어블 포드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서 뭐 여러가지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베이스가 되는 갱이 HGC 초창기 제품 그대로 나온 물건이라 가동률이나 디테일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올리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